5, 4, 3, 2, 1. 야, 이번에 후아거리 가서 후아 정식을 줄 텐데 거기 6가지 음식들이 나올 거야. 그 1인분씩 남김없이 먹어 이것들아. 못 먹는다고 빼지 말고. 어? 건강전에. 나 후아 얘들이 뭐 홍어 향이 그리워서 화장실에 찌그러서 밥을 먹어봤겠니? 아니면 홍어 맛이 그립다고 광어 삭혔다가 식중독에 걸려봤겠니? 나 선배님 정말 결절하지. 더 가까이서 들래? 더 가까이서 들래? 형님 가까이 오지 마. 입에서 홍어 냄새 나. 나 홍어 못 먹는데? 아, 홍어 맛있어. 저 알게. 아니 애들 홍어 못 먹는다 그러는데? 큰일 났네. 형 나 진짜 알레르기 있어요. 먹고 나서 바로 그 속 쓰리고 눈 붓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 거 다 잘 먹는데 홍어 사업하고 믿었던 건 못 먹는데. 너 잘 먹잖아. 저 승기야. 너는 원래 잘 먹으니까 홍어 그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맛있어. 그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나도 잘 못 먹어. 도전해. 처음에 기침이 나는데. 네. 도전해보자. 아니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같은데요? 어디? 홍어 얼음. 아. 홍어촌이다. 홍어촌이네. 홍어촌. 야 홍어 다 먹어야 된다. 자, 나주 영산강 근처에 있는 홍어집이 많은데 보통 홍어 정식들은 코스로 나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여섯 코스를 선별했어요. 아주 레벨이 약간 더 낮은 것부터 레벨이 높고 전문가용까지 6단계로 선별해서 한 분이 한 접시씩 모두 비우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해야지 뭐. 대신에 윤정현 씨, 그랬으면 누가 대신 드실 수 있게 해야 돼. 형이 욕해줘요 그래도. 형이 욕해주세요. 형이 욕해줘야지. 아니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섯 접시 안 드셔도. 아니 너무 사기가 못 먹는다. 전문가로 하세요. 형 우리 아까 달리기 우리가 했잖아. 시간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봐요. 자, 1단계 도전 해보시죠. 그러면 언지훈군만 배를 해주세요.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지 형 그건. 말 나무들뼈 뭐 맛있다니까 먹어봐. 에이 내일 하나도 안 나네. 생각하는데니까. 오, 야, 이건 맛있네요, 형. 맛있게. 2단계 음식 드릴게요. 2단계 음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가 좀 사막, 사막. 사막 사막입니다. 야, 사막. 사막, 사막 뭐야? 형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거. 이래가지고. 삭힌 김치, 묵은 김치라고 해서 먹으면 김치, 삭힙살, 사막이라는 거야. 충농증 있는 분들 뻥 뚫린다, 이거. 맛있겠다. 혹시 왜 돼? 맞지? 맞았어.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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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선발. 자 3단계 누르시죠? 청문회입니다. 자 3단계 음식은 홍어 호입니다. 홍어 먹어. 이 부분이 가장 맛있는 홍어의 별미 부분이래요. 뭐야? 호동이 형은 추천해 드릴게요. 빨리 먹으라 속으라. 빨리 빨리. 시간 갑니다. 이거 왜 5단계 걸 3단계로 줘요. 이거는 그냥 생선이야. 생선. 생선. 아, 이거 3단계 이게 너무 6단계는 더 뭐가 나와요. 와 죽겠네 진짜. 와. 지역분들이 없어서 먹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전혀 없는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야, 까나리보다 더 하겠어? 초장 한 잔 주시면 안 돼요. 초장이 없다고? 내가 쓰레기 맞잖아. 내가 당근 시간 없다 지금. 당근으로 하고 그러니까 초장이다. 초장 좀 더 주세요. 초장 좀. 초장. 초장만 좀 더 주세요. 초장. 초장이요? 예. 아니 한 번에 싸서 먹는 게 낫다니까요. 기왕 그렇게. 그걸 한 번에 먹으라 그냥. 삼켜. 그리고.
진짜라니까 진짜. 너 아예 당겨놓으라니까 이거 초장에다가 빨리 여기 담가놔. 홍어코는 이 지역 사람들도 먹기 귀한 거래. 전문가만 드시는 거예요. 시간 없다니까 지금. 근데 쌈을 싸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리고 삼켜. 제육볶음 맛있겠다. 자 하나 둘 셋. 아! 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오징어회다 오징어회. 오징어다 오징어다 그거는 오징어다. 오징어다 그거는 오징어다. 오징어다 이거는 오징어다. 오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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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물 것 같아. 삼켰다. 나이스. 오. 맛있어. 어, 뭐 튀김이다. 어? 네,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착각을 해서 이수훈 씨가 드시고 6단계 음식입니다. 이수훈 씨가 드시고 6단계 음식입니다. 아 이게 3단계예요. 네, 그 이거를 4단계로 인생이 되시면 되겠다. 저 대신 음료수 한 잔 주세요. 아 사이다 한 잔만 주세요. 인상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단계가 이 정도인데. 전문가만 아는 사람들만 이걸 이 맛을 찾는 거야. 홍어 튀김 맛있겠다. 아니 나 튀긴 거 처음 보는데. 나도요. 튀겼으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건네. 오 이게 묘하다 이거. 이것도 쏜다. 그쵸? 아니 맛있잖아. 그랬을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돼. 나쁘지 않지? 근데 튀김이니까 맛있겠다. 와? 와. 완전. 완전 와? 어우. 와 김수현 이 정도면 장난 아니야. 우와. 당근 묻었다. 김수현. 코 한 접시 할래요? 뭐 나오지 않는데? 코 한 접시 와. 어때요? 튀김 나 처음 보는데. 아 홍어 튀김 나 처음 본다. 겉엔 너무너무 고소고소 뭐지? 뻥 이런 게 뭐야? 맛은 있는데. 예, 맛은 있는데 냄새가. 이게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뭐야. 불리한 사람은 뭐가? 이건 없으면 진짜 뭐야 이거? 이거 없으면 뭐야. 야, 이건 고소한 냄새 난다. 얘 잘 먹어. 영국이가 생기나 원래 몸이 좋은 것은 그냥 먹는 줄 좋아. 예, 장어 먹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이 뼈는 못 찍는 거죠? 먹는 거 그거 먹는 거 가시면 가시오. 오돌오돌. 어. 야, 튀김 이제 오이자 대라 이제 쫙쫙 땡기라.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더 맛있게. 어. 뼈가 살았어, 뼈가. 아 시간 없다 지금 다시 안 들어먹으면 그냥 먹으라 말하자 까다리야. 네. 비린 걸 많이 잘 못 먹어가지고. 아니, 비린 게 아니라 이게 이거는? 야 왜 먹어 내 눈에는 그냥 미친 게 찢어 먹는 거야. 제대로 간 홍어 향이 한 여덟 배. 저 한 그릇 다 먹게 되는 거야, 수라? 그렇지, 애탕인데요.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매운탕처럼 했네. 나도 한번 볼래? 네. 야, 숨이 잘 먹네. 아니 뭐 막 화들짝 놀래 웃긴 건가? 아니죠. 어. 맛있는 건데? 아 이건 맛있는 거잖아, 그냥 아무 냄새도 없는데. 아, 이거 배만 부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 와, 완전 호동형 스타일인데 이거는. 밥 한 그릇 드시면 안 돼요. 밥은 그냥 공깃밥. 공깃밥 드세요. 어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되게. 네. 되게 맛있는데.
잘 먹네. 꼭 씹으면 맛이 오르나요? 이거 왔다 그러신 거예요? 응. 진짜? 오바를 엄청 떨었구만. 형 무슨 소리? 계속 씹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빨리 드셔야 돼.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되고요. 형, 이게 미션이에요. 아, 뼈가 아니야. 형, 빨리 드셔야 돼. 지금 시간이. 뜨겁다니까, 이게. 빨리 드셔야 돼. 지금 시간이. 뜨겁다니까, 이게. 밥을 왜 마세요? 식사하시면 어떡해요? 밥을 더 마니까 형 더 늦게 걸리는 거죠. 형 코 마른 거 못 믿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야! 잘 먹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현재 1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예. 천천히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깜짝아라. 미션, 미션. 지금 시간 우리 많이 남지 않았다. 안에 있지 않아? 방심하면 안 된다. 5, 4, 3, 2, 1. 그래, 아직까지도 니들이 아주 고생들이 많다. 이번에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라. 나주의 자랑, 영산강에 떠있는 황포도 빼가서 퀴즈만 풀면 돼. 이거는 뭐 그냥 거짓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승은. 다음에 우리 1박 2일 고정시켜줘. 어쩔 수 없어, 1박 2일. 얘는 무슨 애드립도 안 되면서 무슨 1박 2일 고정이야. 개콘이나 열심히 하자. 아무튼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들 열심히 그래. 고생들이 많다. 그래. 환자 영미야. 이거지. 아슬아슬하게 됐네. 아, 홍어에서 신가락 좀 많이 잡아먹었구나. 돌아가는 걸 생각을 못했네. 아, 거기서 호동 형이 식사를 하시는 거라고. 애플은 진짜 다 구워먹는데 맛있니? 아니 밥은 왜 마냐고요, 밥은. 밥을 말해, 그게 국물이 식는다는 게 빨리. 뜨거운 밥을 넣는데 식어요? 뜨거운, 맞아요. 네. 잠시 퀴즈를 풀고 계실 텐데 퀴즈는 여섯 분 모두가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세 분만 먼저 고용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알겠습니다. 세 명만 고르면 되는 거죠? 난 답 나오네. 세 명만 선별해주세요. 김시영, 승기, MC모. 중간에 보니까 승기랑 김시랑 그 다음에 나머지 공동 3등 아니야? 다 온 것 같다. 제가 근데? 자, 마녀이죠. 화이팅! 좋아, 좋아. 답 내려가지고요. 야, 여기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야. So beautiful. 자, 형 이거 의자만 문, 문. 저거나. 리바. 자, 마지막 이슈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누구죠? 이승기 김씨 연주원. 이승기 김씨 은주원이요? 예. 자, 여러분 흐려 옆쪽에 보시면 예. 배가 보이시죠? 네. 자, 나주시 영산강의 명물 황포도배예요. 자, 지금 지목되신 세 분은 네. 저 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고! 빨리 가고요. 잠깐만, 우리는 저 타고 일단 배웅하자. 저 배가 떠난 다음에 저 배로 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 배가 떠난 다음에 퀴즈가 시작되니까 일단 세우세요. 승기 빨리, 승기 일단 빨리 잡아봐. 선크림. 알았어. 선크림 문제지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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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 근데 하도록 빨리 와야 돼. 시간 없다 지금. 예. 여기서 오케이. 나주 복사까지 가는데 마이크 30분이 걸려요. 빨리 와야 돼. 예. 빨리 출발. 오케이. 화이팅! 꼭 성공하세요. 형님 빨리 오셔야 돼요. 형 화이팅! 당황하지 말고. 예.
한번 가면 10분 걸리니까 그 안에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무조건 10분 기다리셔야 돼요. 뭐지? 재밌겠다. 자, 갔죠? 감독님, 저희가 통과만 되면 끝인 거죠, 여기서? 예, 그럼요. 자, 이제 문제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드릴게요. 예? 아! 이상했어. 뭐라고? 사기다, 사기. 아, 그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저기 밖에 그럼 방과 진짜 어떻게 해? 도대체 어떻게 해? 제일 말도 안 돼. 여러분 선택된 세 분은 거기 일단 앉아 계시고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 호명하시는 분부터 한 분씩 다리를 건너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같은 문제를 드릴 거고요. 세 분이 모두 정답을 맞추시면 이번 미션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배 타고 돌아오는 동료를 픽업해서 바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패하시면 또다시 반복입니다. 멍청한 거 끝을 보여주겠구나 오늘 이제. 내가 진짜 나 어떻게 안 따는 거야! 내가! 내가! 자, 첫 번째 강호동 심판 도전합니다. 아! 가세요. 다리 넘어오세요. 다른 분들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기절하다. 울러지겠다 말이야. 자, 시간 갑니다. 4시 7분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강자동 화이팅. 문제 드립니다. 정답은 비교적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만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세요. 에? 크게 얘기하세요. 들어도 몰라요. 3, 2, 1. 3, 2, 1. 안 되네. 정답. 이쪽으로. 강호동 씨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강호동 씨 정답. 자, 다음. MC 몽씨 있잖아. 내가 몽이 안 돼? 야, 나 몽이 안 맞히면 나도 무조건 맞힐 수 있다. 근데 강이 자연 화면이 있어서 너무 예쁘다. 기장님,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영산강? 아, 이 강은 영산강입니다. 여기가요? 예, 예. 와, 아, 시멘트 장강.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영산강 구름물에? 뭐 무슨 강이지? 뭐 어때? 꼭 두만강 구름물이야? 자, 문제 드립니다. 아이스 수도는? 아, 잘 풀고 있을까? 아니, 엄청 가면 왜 이렇게 느려? 아이스의 수도는? 4, 3, 2, 그리스 1. 아테네. 자, 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니, 한 문제 더 내주셔야죠. 아, 해보세요. 한번 시험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니야, 인마. 그걸 모르냐? 아, 나 아는데. 야, 그리스가 아테네, 그게 문제야? 자, 오면은 다시 도전합니다. 또 틀리면 또 10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3명만? 아니, 오면 다시 짜셔야죠. 멤버 교체 가능해요. 나 체인지. 무조건 체인지. 어떻게 됐어? 풀었어? 풀었어? 몽이 형!
지원아! 그리스 수동 어디야? 아테네! 야, 그리스 얼마 전에 얼핏 됐잖아. 알아요, 아테네. 아, 내가 죽을게. 뛰어내려라, 빨리. 그러면. 난 진짜 뛰어내리고 싶다, 지금. 바꿔! 아, 야, 씌워주라. 그냥 빨리 내려와. 4시 10분인데 지금 그 10분 안에 한번 갔다 오면 10분 걸리니까 너 그중에 요번에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야 돼. 미안해. 그래서 빨리. 장아, 빨리. 너 빨리 해준다고? 뭐 가르쳐. 그럼 형이 날 것 같은데? 감독님. 수도 이런 거 맞지? 자, 나도 바로 주세요. 선생님, 바로 출발하세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팀은 다시 나누신 거 같아요. 예. 빨리 해주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자, 갔다 와. 형, 빨리 풀어, 빨리. 잠깐만, 여기서 또 문제 내는 거 아니지? 아니, 나도 나갔잖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 요번에 끝까지다, 그냥. 오케이. 여보세요? 어, 성수가. 어, 문제 내면 돼. 죽어도 감독님 우리가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서 브랜드를 섞어 태웠을 것 같은데 섞어 태우더라도 형 남은 줄 못하겠어요 떨려서 그냥 형 기분이 형 어저께 벌어봐 우리 또 저 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돌아왔어요. 네. 어디서 문제 내실 거예요? 제 맘이죠. 바꿔야 되네. 저희요. 다시가 장난치니까 짜장면 세 개만 시켜주세요. 나요 먹을 때 계속 배 태우죠? 풀 때까지. 어, 풀 때까지. 그렇죠, 나왔겠죠. 맞췄을까? 못 맞췄어. 4 3 2 실패하셨습니다. 룩셈부르크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줬어요. 문제가 뭐였는데요? 독일의 시골. 베를린. 그걸 몰랐다고? 야, 룩셈부르크야. 룩셈부르크. 서비리스도 몰라 그랬더니. 아, 룩셈부르크 아니야! 와. 그냥 빠져 죽어! 뭘 와! 형 4시 20분에 진짜 마지막 기회. 마지막. 호동이 형이랑 이렇게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직종이랑 네, 아니야. 캐나다 수도가 캔버라 아니야. 미국이나. 왜? 캐나다요? 캔버라 아니야. 호주. 호주가 캔버라 아니야.
아니 여기는 사람들 보고 하는 거야. 어차피 나 있는 데다 시간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출발하세요.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돼. 아 출발해 출발해. 자 일단 출발하세요 사장님. 미치겠다. 독일이 나오네. 독일을 왜 몰라? 형님 교체에서 어디입니까? 베를린 생각도 못해. 어디입니까? 잘 섞으셨네요. 고민은 뭐예요? 고민돼. 이게 이 지역이 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진짜 예. 우리가 좋은 거 뭐가 다 이제 일단 몽이가 붙잖아 일단. 내가 이거 이분 보자니. 음악의 아버지는 3, 아. 2, 정답.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승기 씨 정답이고요. 이수근.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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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원 씨 먼저 하실래요? 누구 먼저 할래? 지원이 먼저 해라. 자, 윤지원 씨 먼저 할래요? 지원이 먼저 해라.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3 정답. 수근이 형 최대야. 자, 누군 되시고요? 감독님, 수근이 형 절 보세요. 봐. 날 봐. 문제를 듣지 말고 봐야 돼. 자, 앉으십시오. 자, 문제 드립니다.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럼 자꾸 압박하지 마세요. 10초를 줘도 불안하는데 3초로 자꾸 줄이세요. 자, 3초 드립니다. 자, 음악의 아버지는? 모차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그렇지. 절 봐. 바하. 바하야? 아, 우리 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왜 나라 이름인데 왜 갑자기 바하냐? 누가? 수근이 형 틀렸어! 아! 문제가 뭐였는데? 음악의 아버지는? 그 세 명. 바하? 바하! 모차르트라고 그랬어. 수근아, 고민들이 진짜 빡이 해. 웃기려고 하는 거는. 아, 진짜 지금 웃길 타이밍이 아니잖아. 형, 시간 있을 동안 공부 좀 했거든, 수도에 대해서. 미국 수도도 몰라. 런던. 미국 수도가 런던인데. 워싱턴 DC 아니야. 자, 지금 이곳 그 황토도배 나루토에서 나주 목사까지는 거리가 최소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4시 51분을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퀴즈를 해가지고 빨리 맞추더라도 저희들이 과속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허히 저희들의 두뇌를 이 정도에서 받아들이고 오늘 최종 미션 안타깝게도 1차, 2차, 3차 모든 미션을 다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 마지막 4차에서 역시 몸으로 뛰고 저희들이 힘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뛰어났지만 역시 머리로 푸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였습니다. 영상아 황토도페에서 1박 2일 나주 투어 최종 네 번째 관문에서 아쉽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저희들은 나주 목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합니다. 1박 2일 KBS, KBS, KBS